손을 잡으셨네.
백성 모두 나와서 주만
손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다가 주님의 음성 못도 너무 아파 하나보여 만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이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나는 그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고 우리 성령 비내게 있나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비내게 있나요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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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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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 치며 찬양합니다 성벽 치면서 성벽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벽 치면서 성벽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은 열어주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닫아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하나님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공과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성경에서 흐르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줄기가 있는데 이 영적 줄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까지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전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던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장장 수많은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시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서 부르셨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주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민족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최소한 몇 번씩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먼저 부르시면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일어난 한 사건은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3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까마귀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새 가운데 하나님 받으신 제물이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와 까마귀는 정반대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주시는데 그 까마귀가 물고 온 먹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먹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시냇를 마시더니 17장 7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냇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이때부터 장장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사이 보게 되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참했던 참혹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이란 내용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이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왜 하늘이 닫혀버립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시냇가 말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은 닫히고 땅은 다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땅 이것이 다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말랐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건강도 말랐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점점 쇠약해지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말라버렸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라버렸습니다. 삭막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가 말라 있습니다. 사방에 분쟁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농성하고 데모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서로 탓하는 소리만 들리는 이 시대는 분명 삭막한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나라하게 이 시대가 그대로 조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사건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시대 상황이 왜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엘리야가 이것을 먹었더니 하늘은 닫혀버리고 시냇는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시대 상황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였냐면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섬겼습니다. 본래 아합왕 시대였던 이때는 이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이 언제 들어왔느냐면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의 여자가 이 아합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가 섬기던 바알신 아시라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합왕에게 강요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던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바알신과 아시라신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아합왕 시대에는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혼합 신앙, 혼합 종교.
종교 다분주의, 뭘 말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종교는 통합하자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 통합,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합 종교. 바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는 혼합 종교를 말합니다. 혼합 신앙.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영적 생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색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실까요? 이 까마귀를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서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명해놓은, 구별해놓은 새 가운데 가증한 새가 있습니다. 이 가증한 새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 가증한 새는 그 가운데 어떤 새가 있냐면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증한 새 가운데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 까마귀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귀신의 처소가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처소는 귀신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 악령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해서 악령들의 집합소, 악령들의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 악령들의 집.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계시록 18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가증한 새는 까마귀가 가증한 새라 있습니다. 까마귀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악령을 말합니다. 악한 영이 까마귀를 응용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까마귀, 악령이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떡을 가져왔습니다. 떡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따르시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떡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고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육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들어옵니까? 고기 덩어리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육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먹습니다. 오늘 까마귀 가져온 떡과 고기 열량 먹습니다. 복음대로 보면 내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뗐습니다. 떡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성찬 때 전부 다 이렇게 칼로 다 토막을 내서 그렇게 성찬을 합니다만은 본래는 떡을 뗍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고기 덩어리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혼합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도 그 땅에 섬기면서 바알신 잡신도 섬기고 아세라신 우상 잡신도 같이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면 여기 시내가 말라버린다, 이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이 시내의 물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의미한다면 내가 떡과 고기를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었더니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 성전입니다. 성전은 강조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이 내게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또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면 곧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해서 뭘 말씀하냐면 까마귀가 물고 오는 떡과 고기, 말씀, 떡은 말씀을 의미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육적인 내 사고, 내 철학, 내 지식적인 거, 내 방법,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습니다. 잡탕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예수님이 내게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내가 바싹 말라버리는데 우리 환경이 왜 말랐습니까? 혹 내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다. 여기 두 마음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섞였어요. 어떤 것입니까? 구할 때 믿음으로 구했어요. 믿음을 이루어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난 순간 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근심이 지배하고 세상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바로 의심하는 믿음인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 때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 이거 먹고 났더니 시내가 말라버리고 하늘이 닫혀버린 이 사건. 그런데 시대는 흘러서 사사기 시대가 왔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최초로 우상을 섬긴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파가 또 우상을 섬기는데 단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사기 17장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집에는 우상을 세워놓았습니다. 두 신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떡과 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모습이나 같습니다.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섬기던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결과는 두 지파는 계시록 7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지파가 소개되는데 그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제외시켜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합신앙 되지 말라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만 섬겨야지. 떡과 고기 같이 먹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늘문 닫히게 만듭니다. 성령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같이 단지파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모세시대가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직전에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제안하는 이 조건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나가기 직전, 다시 말해서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열 가지 재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열 가지 재앙은 전부가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우상 잡신들입니다. 바로왕이 말하는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너희 하나님도 같이 섬기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도 섬기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자, 이 땅에서 같이 섬기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로는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떤 계략을 하십니까? 너 믿는 하나님이나 세상 잡신하고 똑같은 위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 사탄마귀의 계략은 혼합신앙을 만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요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자신의 본토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다른 신들입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고 있는 그 땅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혼합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도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계시지 않으니 오직 한 번 내시는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사람 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속에는 과연 두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김이 될까 하느라. 다 빼앗긴다 했습니다. 어디껏 포도원의 모든 소산은,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성전은 내 몸이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 종자가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두 가지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자 씨앗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심었으면,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 그리고 포도원의 모든 소산 다 빼앗긴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에서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원 교회에서 내가 얻어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두 종자 섞어 뿌리면, 이 종자 씨앗은 뭘 말씀할까요?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계속 두 종자가 나옵니다. 종자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라하세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앗만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 계셔야 되고,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몸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온몸이 산산조각 다 났습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가루처럼 부서져버린, 다 터져버렸습니다. 온몸의 피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온몸이 다 상하시고 마치 가루처럼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포도원에서
두 종자에서 겉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인간의 철학적인 씨앗, 인간의 지식 씨앗,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잔뜩 심어놨으니 하나님 말씀할 때 거기서 너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 다 뺏긴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무엇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계셔야 되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데 내게 말씀이 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하게 잡초처럼 돋아납니다. 포도밭에 이런 잡초 어떤 것입니까? 근심의 잡초, 염려의 잡초, 불안의 잡초, 두려움의 잡초, 불평의 잡초, 이러한 것들이 돋아나면 이것은 곧 세상에서 오는 씨앗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그 탐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를 탐낼까요? 마귀는 탐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아무리 높다 해도 마귀는 그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마귀가 우리한테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따르세요. 말씀을 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요. 말씀 거두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고 오늘 그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나선 순간에 본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돼. 이것은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에 걷어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뺏겨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대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세상 다 세상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다른 걸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2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이란 말은 여기서 보태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듣고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성경은 12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가운데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합니다. 혼합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두 종자를 섞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 이 상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이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아주 깨끗한 부패되지 않은 흰 떡이 진설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상에 사람이 토해놓은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구약시대가 말씀이 변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타락은 구약시대를 마감시켜버립니다. 구약교회가 망한 것은 말씀의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 시대에 애굽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는 그 기준이 어디냐면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은 곧 비전입니다. 먼저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4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앞에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보니 내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그 흰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 죽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요한복음 6장 41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머리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 내 지식, 내 위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놨습니다. 각종 구운 식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을 만들 때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에 지식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 구운 음식 만들 때 철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험과 방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위에, 흰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 이거 다 집어올렸더니 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와서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적으로 예수 위에는, 떡 위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내 머리 위에 그분만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왜 내 생각을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포도나무 꿈을 꾸었던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같은 똑같은 감옥인데 환경인데 창세기 40장 9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따라하세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유일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포도나무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 살아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꿈을 꾸고 살아났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포도나무요, 복음적으로 환난 만난 나에게 내 비전, 내 꿈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만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꿈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의 유전이 뭡니까? 인간이 가르쳐준 지식, 인간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내가 철학 이런 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은 폐해버렸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별로 들리지 않고 인간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철학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체질이 되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한글에 임하여,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임하여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와예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예히. 따라해 보세요. 와예히.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기본형은 하야라는 그런 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야. 이 말은 남성 3인칭 단수로 그 의미를 하는데 한마디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그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그가 임하셨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임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범사부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직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성전에 계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 성전에 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특별히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